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어유 타이머를 잽니다. 시작. 33분 40초. 2020초가 33분 40초래요. 지금 10초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집이고요. 너무 할 것도 없고 집에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뭐 준비된 컨텐츠는 없고요. 네. 오늘은 왜 TV 안 보냐고요? 저번에 뭐 TV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 뭐안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TV를 끄고 진행을 할 거예요. 33분 40초 동안. 이제 올해도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번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팬분들이랑 같이 한 해의 마무리를 늘 항상 했었는데 오늘은 아 오늘이래 올해는 좀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라도 인스타 라이브로라도 올해 마지막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 있나요? 글쎄요. 도전해보고 싶은 일보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잘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도전하기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공연이라던가, 앨범 활동이라던가, 그런 것도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고.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1월 1일에 들을 노래 추천이요. 돈 들어오면 이 노래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어오면도 좋죠. 돈 들어오면 들으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다들 행복한 부자 되세요. 내년엔 인트로 콘서트 할수 있겠죠? 할수 있길 바래야죠. 아, 요섭 오빠를 길거리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길거리를 잘안 돌아다녀가지고 쉽진 않을 텐데 뭐 이루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아, 임용고시 합격하고 콘서트 가기. 아, 화이팅입니다. 임용고시 힘들잖아요. 화이팅입니다. 로또 번호 오늘 또 불러드리면은 또 아니 저번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오늘도 7개의 숫자를 알려드리자면 7개 맞나요? 로또가? 저번에 6개 했었나요? 7개인가? 보너스까지 7개 아닌가요? 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11, 23, 31, 37,
41. 여러분, 이렇게 6자리 숫자. 이러다 진짜 1등 걸리면 어쩌지? 라고 하시는데, 뭐, 좋은 거죠, 뭐. 좋은 거죠. 숫자의 의미 전혀 없고요. 네. 아, 11, 잠깐만요. 11, 잠깐만요. 잠깐만요. 11, 23, 31, 37, 40, 41 했잖아요. 31 뺄게요. 31 빼고, 아니, 잠깐만. 11, 23, 37, 40, 41 했잖아요. 31을 빼고요. 9 넣습니다. 9. 네. 9, 11, 23, 37, 40, 41.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4,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네. 다들 부자 되세요. 나눠 가지면은 뭐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나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9, 11, 23, 37, 40, 41. 여러분, 뭐. 네, 9 넣어요. 9 넣으세요, 여러분. 9 넣나요? 9 진짜 넣나요? 라고 하시는데, 9 느낌 왔어요, 9. 9입니다, 여러분. 이래놓고 정작 저는 안 하죠. 이래놓고 정작 저는 숫자를 기억도 못합니다. 네, 내일 새해 첫날부터 이제 이 기운 받아서 복권 당첨되시길. 네. 1등 되면 진짜 대박이죠. 1등, 꼭 1등이 아니어도 재밌잖아요. 재미로 하는 거죠. 이거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그런 거 없는 거니까.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뭐예요? 이게 넌센스예요? 베이비 오일? 베이비 오일인가? 베이비? 베이비는 아가인데. 아무튼 그래요. 당첨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자랑해주세요. 오빠 정말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 공감하시나요? 그러겠죠? 헷갈리게 안 하겠죠? 4시간 뒤에 저 성인이에요. 이야, 처음 성인 될 때의 그 설렘이 또 있죠. 설렘이 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가물가물하죠. 분유? 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분유예요? 세상에나. 지금 2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유, 아, 이게 제일 그럴만 하네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름. 아이 러브 유, 아, 이거예요. 아, 정말.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 베이비 오일 이러고 있었네요, 제가. 아휴, 참. I love you. 아, 그럴 수 있겠네. 초등학생 때 오빠들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해요. 이야, 대박이네요. 5월 5일이라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가 정답이에요, 도대체? 정답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좋아해?
잠깐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름에 너무 너무 시간을 할애했어요. 지금 23분 30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베이비 오일로 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빠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볼 찌르는 거안 된대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새해엔 전교 1등 해볼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중딩 때제 싸이월드에 오빠 사진밖에 없었음. 감사합니다. 싸이월드를 저도 했었는데 내방 꾸미기 하고 그게 막 도토리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도토리?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화이팅 해주세요. 아, 정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화이팅입니다. 요즘 취업도 너무 힘들고, 취업돼서도 너무 힘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두가 힘든 와중인데, 다들 힘내시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국시 합격이 목표예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02년생, 너무 신나요? 오, 신나겠네. 오빠는 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버디버디도 하셨나요? 그럼요. 버디버디가 최고의 메신저였죠. 글라스 데코 정우 거예요? 아니요, 제 거예요. 제가 했어요. 예쁘게 다 했어요. 버디버디 아이디어? 후레쉬맨이었나? 그때 제가 후레쉬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후레쉬맨이었어요. 네이트온, 맞아요, 네이트온. 글라스 데코 하면서 라방해줘요 하셨는데 글라스 데코를 하면 집중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돼요. 제가 해봤는데 한 2시간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의. 헐, 내 남친도 후레쉬맨이었는데. 그때 후레쉬맨이 인기가 좋았어요. 후레쉬맨, 바이오맨, 뭐, 인기가 좋았지. 나중에 글라스 데코 한 걸로 나눔해줘요. 이게 나눔하기가 좀 힘들어요, 글라스 데코가. 나눔을 하려면 이게 잘, 이렇게 배송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드리기가 좀막 붓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스누피 그렸죠. 스누피도 그렸는데, 스누피는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현관문이랑 중문 사이에 유리에다가 막 잔뜩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면 이거를 막다 뜯어가지고 가면 지금 19초, 아 19분 13초 남았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얼굴이 동그래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올한해 고생 너무 많았어요.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빠 글라스 데코 하면서 실수 안 했어요. 실수 많이 했죠. 실수 많이 했습니다. 동해 가고 싶어요. 저도 양양 사랑하는데
동해. 지금은 가기 좀 힘드니까 코로나가 좀 사라지면 꼭 가보도록 해요. 후드티 리본 야무지게 묶으셨네요. 제가 얼마 전에 리본 묶는 거를 배웠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리본을 묶잖아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아래로 가면 얘가 세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리본이 세로로 묶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신발끈 이렇게 세로로 묶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자, 오른쪽이 위로 갔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스퀘어 매듭이라고 한답니다. 스퀘어 매듭. 그러면 신발끈도 덜그잘안 풀리고 그런데요. 한번 오른쪽이 위로 갔으면 한 번은 왼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왼쪽이 한번 위로 갔으면 오른쪽이 한번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가와요. 카와요? 카와요가 뭐죠? 바쁜다는 건가요? 카와요? 리본 묶인 게 선물 같네. 그래서 저도 매번 리본을 묶었는데, 이렇게 자꾸, 리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상 보고 한번 아니, 따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카와이예요? 카와요가 카와이예요? 그렇군요. 카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리본 나온 김에 불러줘요. 다이아 빨리본. 진짜 국보급 손. 복싱 아마추어 선수 준비했었는데 오빠랑 스파링 해보고 싶어요. 아휴. 선수 준비하셨다는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따로 알려주시고요. 댓글 속도 생각보다 안 빨라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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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예요, 지금.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댓글이랑 제가 보이는 댓글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누락이 있겠죠? 댓글? 댓글 누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속도면은. 지금 4,3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그죠? 속도가 비슷하죠? 이것도 보여요? 라고 하시는데, 보입니다. 아, 댓글이 다 랜덤이에요? 아, 댓글이 일부만 보이는 거구나. 오늘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2020년 마지막 배움. 15분 남았어요. 손톱 일주일에 한번 깎아요? 아니요. 좀 길었다 싶으면 깎는 편이에요. 얼마나 그 주기는 모르겠고. 아니에요. 누락 아니에요. 내건 항상 누락이네요. 아니에요. 제 댓글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오빠 같이 보석 십자수 해요. 그거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립밤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요? 그
글쎄요, 저는 요즘에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발라가지고, 바세린 뭐 이런 거 발라가지고. 립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바세린이랑, 여러 가지 쓰는데 스케다 어썸 듀얼 립밤이래요. 할리갈리 좋아하시나요? 아, 할리갈리를 좀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다칠까봐. 막 손톱으로 막 긁힐까봐 무서워요. 오빠 싫어하는 야채 뭐예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9일 생일인데 미리 축하해 줄래요? 오, 축하드립니다. 홈트 재미없는데 비결은? 홈트는 원래 재미없는 거예요. 비결이 없어요. 홈트를 재미있게 할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홈트는 재미없게 꾸역꾸역 하는 게 홈트입니다. 오빠 새해 소망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진짜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우리 오빠 생일도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요. 식단 관리 전혀 안 합니다. 해보려고 며칠 전에도 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8년 전 오빠가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해. 지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딱 11분 23초 뒤에 다시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오빠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소개해 주세요. 글쎄요,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짜 타이머 부숴도 되냐고요? 글쎄요. 안 되겠죠? 넷플릭스에 있는 거예요. 퀸스 갬빗. 아, 근데 엄마도 이해해요. 엄마랑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뭐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넘기거나 그러면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저는 무조건 콜백을 하기 때문에. 딱한 번만 리셋해 달라고요? 안 돼요. 엄마가 기다려요. 왓챠는 안 봅니다. 왓챠는 안 봐요. 타이머 끄라고요? 안 돼요. 최근에 본 드라마가 퀸즈 갬빗인데요. 네. 내년에 건강하게 코로나 무찌르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운동회 꼭 해요. 운동회 재밌겠네요. 운동회 재밌죠. 오빠 반말 모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반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기묘한 이야기 보셨나요? 기묘한 이야기 보다가 개인적으로는 뒤쪽이 조금 약간 루즈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안본지좀 오래됐어요. 2020년에 산 물품 중에 제일 쓸모없던 거? 진짜 제일 쓸모없던 거? 글라스 데코가 아닐까요? 글라스 데코 진짜 제일 쓸모없죠. 제일 쓸모없는 걸 알면서도 재밌게 했죠. 카트라이더 해본 적 있죠. 초등학생 때 카트라이더로 뭐 거의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의 뭐 제일 쓸모 있는 거
뭐 샀지? 모르겠어요. 제일 쓸모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기초 화장품? 제일 쓸모 있는. 아, 소파는 아닙니다. 소파는 그냥. 네. 소파는 쓸모 있는 거긴 한데, 제일 쓸모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초 화장품을 추천해 달라고요? 제가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빠, 피노키오를 죽이면 살인일까요? 기물 파손일까요?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인격이 들어있는 나무 인형. 아이, 모르겠다. 어렵네.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요즘 노래 잘안 불러요. 오빠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이 부분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오빠 2021년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계획이 진짜 전혀 없어요.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거죠. 오빠 민초 다 먹었나요? 아니요. 그때 넣은 그 상태 그대로 보관 중이고, 아마 돌덩이가 돼 있을 거예요. 6분 남았습니다. 오빠, 나중에 글라스 데코로 피자 만들어 봐요 하시는데, 피자 벌써 만들었죠. 피자 한 조각을 벌써 만들었습니다. 오빠, 강아지 상체, 하체 어떻게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발이 4개니까 거기가 다 하체고, 허벅지 위쪽으로부터는 상체 아닐까요?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가요? 요즘에는 양꼬치인 것 같아요. 양꼬치가 너무 좋아요. 썩겠다 하시는데, 아이스크림 그렇게 오래 냅둬도 돼요. 시간 빠르죠? 네, 시간 굉장히 빠릅니다.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빠르니까 우리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돼요. 허술이 하는 것 같네, 꼭.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재종 소리 안 친다는데, 21년 1월 1일 0시에 오빠가 라방 켜서 종 쳐주면 안 돼요? 종이 없어요. 종이 없습니다. 남은 하루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글쎄요. 보통 여기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잠자러 가는 게뭐 저의 요즘 일상이긴 한데.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저는 토마토가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림 파스타를 더 좋아했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안 돌아갈래요.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진짜 늦게 자면 3, 4시에 자고, 진짜 일찍 자면 10시쯤에 자요. 오빠 곧 생일인데 계획은 있나요? 그때 브이라이브 할걸요? 여러분, 브이라이브, 생일 브이라이브 아마 할 거예요. 그때 또 많이 봐주세요. 오늘은 몇 시에 잘 예정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3, 4시에 잘땐뭐 하다가 자요?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말똥말똥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 그럴 때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자든 일찍 자든 기상 시간은 같은가요? 네, 대부분 한 9시면 눈 떠져요. 9시면 눈 떠지는데, 눈 뜨고 더잘 때도 있고. 내일 떡국 안 먹어요? 글쎄요. 어제 아빠가 곰탕을 해서 주셔가지고 곰탕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 눈 많이 왔어요? 아니요, 눈 하나도 안온것 같던데요? 아버지가 요리하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빠가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엄마랑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엄마가 통화하시고, 아빠가 끓이시고, 곰탕으로 떡국 끓이면 맛있어요. 내일 떡을 사서 한번 넣어볼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에 눈 아주 조금 내렸어요. 그렇구나. 제가 있는 곳엔 안 왔습니다. 오빠도 요리 잘하세요. 저는 요리 정말 못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밖에 너무 추웠어요. 새해 첫 노래. 글쎄요, 뭘 들어야 될까요? 오빠, 50그릇 먹어도 나이 안 먹죠? 양유섭, 50그릇 먹어도 나이 안 먹죠? 그쵸? 떡국 먹는다고 나이 먹진 않죠? 살이 찌겠죠? 계란도 넣고 김가루 뿌려서 먹으면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왜 이렇게 말이 갑자기 빨라졌냐면 1분 35초 남았기 때문이에요. 밀떡, 쌀떡. 저는 뭐 밀떡이 맛있다고 하던데, 어제 두준이가. 밀떡이 맛있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생일날 두준이한테 미역국 끓여달라고 해요. 아, 그럼 너무 좋은데. 두준이도 미역국 하는데 번거롭잖아요. 아무튼 타이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물론 제가 12시 전이든 12시가 돼서든 또 올리겠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2020년 마지막 인스타 라이브를 여기에서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무섭네, 이렇게 있으니까. 배터리 없다. 자, 시간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재밌네, 이거. 안녕!